좋은 아침입니다. 노르웨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오늘로써 9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지명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주 비를 듬뿍 맞아가면서 추위에 벌벌벌벌 떨면서 고산에서 하산을 해가지고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지고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어젯밤에 머무른 곳입니다. 바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참 특별한 여행입니다. 그동안에는 피어로드가 있는 호수변에서 머물다가 어젯밤에는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산장에서 또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자, 산장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자, 이 주변으로 다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아래쪽으로 다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 안개가 무럭무럭 하늘로 피어오르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가지고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 중 산장 주변에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베리가 많습니다. 베리 많습니다. 와, 이곳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베리들 천국입니다. 입에 넣어요. 와. 하나, 둘, 셋, 입에 넣어.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노르웨이 피오르드 자전거 여행. 자, 오늘로서 벌써 9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갔습니다. 자, 어제는 한파에 시달려가지고 아주 덜덜덜 떨었지만 오늘은 아주 상쾌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산 속 산장에서 아름다운 이 환경을 보면서 오늘은 아주 상쾌하게 라이딩을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서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자킹! 자킹! 파이팅! 현재 라이딩 21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라이딩 출발을 해가지고 날씨가 아주 청명하게 맑아가지고 아주 상쾌하게 출발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또 기상이 변화가 왔습니다. 아, 이곳 이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또 온도도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덜덜덜 떨면서 지금 또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는 보면은 비가 끝나가지고 안개가 하늘로다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개 있는 것 같지만 또 이쪽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쪽 방향 하늘이 껌껌해가지고 아직도 비가 오락가락 언제 비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노면이 비가 와가지고 질퍽한 상태, 지금 옷도 완전히 물이 튀어가지고 젖은 상태. 자, 이 상태로다가 자그마한 마을인가요? 소도시인가 모르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환하게 떴는데도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자, 옷을 벗으면은 춥고 입으면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자, 우리 이곳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저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조로 해서 산을 넘어서 조로 갈라 그랬는데 자, 비포장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노면 상태를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타마다님이 자, 저쪽으로다가 답사를 가셨답니다. 이곳에 잠시 쉬어가지고 노면 상태를 보고서 이제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왜 이래, 저 누가 자꾸 빙빙 돌아가나, 자꾸. 우와. 자, 타마다님이 답사 간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했더니만 카페에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차마 끝에 모두 서 있습니다. 주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 걸어놓고 있습니다. 11시 넘었습니다. 커피 먹을 시간 안 됐나요? 네, 아직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좀 개방적이라서 여기 노르웨이 좋은 나라네요. 주인 많이 해요.
열고 싶을 때 열고. 우리나라랑 좀 틀립니다. 카페 문 열어주는 하고 처마 끝에 서 있습니다. 주인 언제 나오죠 이거? 이번 구간에는 노르웨이의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 가지고 어필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필 구간 길이가 무려 5km. 자, 점서부터 아주 까파른 경사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힘들게 올라오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체력의 차이에 따라서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능력되시는 분은 앞에 가고 힘들면 뒤에 천천히 와도 됩니다. 자, 숲속에 곰이 한 마리 앉아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곰일까요? 곰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곰이래 가지고 곰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으려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노르웨이는 카페는 문을 닫아서 커피를 안 파는데 길가에 노점상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 노점상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오레오 팔아요. 그거 먹어도 되죠? 노점상 하시는 분이 늘 자주 보던 분 같습니다. 조지아에서도 만나고 저쪽 다른 나라 가도 만나고 여기서 또 만납니다. How much? How much? 근데야. 응. 괜찮아 이거. 이거 먹어. 빰빠밤빠밤빰빠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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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가 좀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해가 났다가 또 비가 줄줄 와가지고 또 비옷을 입어서 옷까지 젖고 했더니만은 현재 또 해가 또 따끈하기 시작합니다. 어필구간 올라가면서 더워가지고 이제 또 옷을 다 벗고 잠시 쉬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남은 구간 천천히 천천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전투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소들이 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 음악 소리도 아주 별납니다. 여기는 딸가당 딸가당 하는 게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다니는데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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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특별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 말 타고 가는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까치집도 있네요. 앞쪽으로 이제 보니까 앞쪽으로는 이렇게 호수변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이곳엔 또 양털도 있고 무슨 뭐 짐승털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침실도 없고 좀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무슨 털인지 모릅니다. 가슴털인지 무슨 털인지도 모르고 수프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또 점심 식사를 이제 먼저 하는데 뒤쪽으로 또 무슨 메뉴가 나온답니다. 이거는 메인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빵이 좀 특이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무슨 한국에서 먹던 술빵 비슷한데 이거는? 이건 납작빵? 납작빵. 납작한 거 이름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타코. 크리스마스 때 막 여기다가 그 연어 홍제 한 거 이렇게 얹어서 먹고 그래요. 와플이 아주 이쁘게 해놨습니다. 빨간색 아양크림. 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후 라이딩은 자 이곳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좀 추위를 느낍니다.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모두들 꺼내 입고서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노메니 비포장 구간입니다. 자, 비포장 구간을 따라가지고 한적한 외곽 호수변을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오후 진행하는 구간은 비포장 파쇄석이 깔려있는 도로를 따라가지고 어필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이 현재 해발 1000m 주변까지 왔습니다. 아마 저 산을 넘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뒤돌아보던 풍경입니다. 자, 잔잔한 호수변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자마자 무지개가 쫙 떴는데 행운일까요? 축복일까요? 자, 이런 무지개를 살짝 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갖습니다.
집단인데 의의가 있는 거지. 몸이랑 같이 동고동락. 손 내릴게요. 원하시면 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보여? 네, 됐습니다. 우와.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우와, 맑았다. 미니 수박을 처음 봤습니까? 예,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팔짱 끼고 도도하게 계십니까, 전부 다. 뭘 기다립니까? 연어 잡으려고요, 연어. 감사합니다. 수박 배달 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배달까지 되네, 그냥. 할머니. 양말 아니지, 양말 먹고 왔지. 어때? 와, 달다. 맛있다? 달다? 통통하다. 행복하다. 꿀맛입니다. 꿀맛. It's very delicious. Very good. 오른발 들어요. 오른발만 들어요? 그... 왼발.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아, 이걸 뒤로, 이걸 뒤로. 아니, 잠깐만. 하나, 둘, 셋. 여섯 만큼 이어 있으겠어. 개구리 뒷다리. 자, 드디어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 아, 오늘 9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환경. 임도를 따라가지고 큰 산을 두 개를 오르내리면서 새로운 또 오늘 루트를 따라서 안전하게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또 오늘 하룻밤 편안하게 머물고서 아름다운 동행은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